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듈러 건축물 제작 시설을 건설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사우디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하고 삼성물산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모듈러 협력 관련 상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안은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왕세자가 참석한 한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체결한 모듈러 협력 양해각서를 구체화한 겁니다. 삼성물산은 향후 사우디에 모듈러 주택 건축물 제작 시설을 설립 운영하면서 네옴시티 등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지역의 메가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. 한편 모듈러 공법은 건축 부재의 70%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는 설치와 내외장 마감만 진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.